잠시만. 왜 왜? 내가 대줄게. 나 이거 마스카라 가본 거. 아. 어 시시하야. 너 손 왜 이렇게 떨어? 오랜만이라서 그렇지. 너무 떨려. 얼굴 한번 보자. 재하야 오랜만에 마사지 해. 안 보이게. 아, 어. 마사지. 어 뭐야? 뭔가 이제 다 뭔가 흔들리는 게 생겼어. 그니까 무거워. 무슨 일이고? 일단은 자기 소개 한번 간단하게 해주세요. 저 BJ 진시하고요. 저희 새오빠랑 결혼했다가 갑자기 틀어졌어요. 일단 오랜만이었고. 일단은 제가 시아한테 진짜 유튜브가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 단계였는데 근데 시아를 만나고 처음에 딱 썸네일을 박았던 게 저 이제 시작합니다 이러면서 약간 이거 그게 조회수가 400만이 넘어가면서 이틀 만에 구독자가 하루에 만 명씩 올랐었어요. 막 떡상을 시킨 데 진짜 시아가 엄청난 큰 역할을 했었는데 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시아 때문은 아니고 저의 부주의로 유튜브가 날라갔거든요. 얼굴이 부은 게 아니라 오빠 이게 붓기야. 뭐 했는데? 나 뼈 깎아가지고. 아니 뼈를 칠 게 없잖아. 있었어? 값진 게 싫어가지고 뭔가 그게 더 남성스러워 보일까봐 그걸 그냥 내가 다듬고 싶어가지고 다듬었지. 원래 코는 원래 네 코야 지금? 코 안 했지? 맞지? 코는 절대 하지 마라 했었잖아 우리가. 어 이제 안 하지. 어 이제는 성형하고 싶은 데 있어? 딱한 게? 무슨 일이고? 성형수술 뭐뭐 했어? 안면 윤곽이랑 가슴이랑. 아니 너 보면은 얘들 가슴. 오빠 반가워. 아니 오빠. 아니 오랜만이야. 아니 뭐 투포함 공 넣어놨어 왜? 안 딱딱해. 아니 내가 완전 오지 못했으니까. 아니 보면은 여러분들 이거 얼마나 이렇게 하면 이렇게 돼요? 찢어지지 않아 가죽? 아니야 내가 말했잖아 뽕긋하게 있었잖아. 제가 오빠도 알잖아. 여성 호르몬 주사를 계속 맞다가 조금 키운 상태에서 하니까 이렇게 많이 좀 넣을 수 있는 것 같지. 어떻게 아냐고? 뭘 알아? 아 뽕긋한 거 어떻게 아냐? 아 뽕긋한 거? 아 만져본 게 아니라 얘가 그건... 나랑 합방할 때마다 자.. 아, 왜? 그건 저희 둘만의 비밀이에요. 아니야 그런 말 하지 말고. 확실하게! 확실하게! 아니 그게 아니라 확실하게.. 아 진짜 저.. 얼마나 넣은 거야? 여기 250, 여기 250, 500. 딱 500. 0.5kg? 0.5kg. 좀 뭔가 무거워진 느낌이야? 아 허리 아파 오빠. 아 근데 진짜 이제는 볼륨감이 있으니까 더 뭔가. 아 그리고 너 왜 이렇게 술을 좀 한 번씩 자주 먹지 않아? 술도 좋아하잖아. 난 술 좋아하잖아. 근데 너 지금 들어봐봐. 응? 아니 들어봐. 아니 그게 아이씨 무슨 일이고? 난 좀 약간 아프리카 요새 방송 보잖아. 아프리카 방송 보면은 나 다음으로 좀 약간 뭔가 남자로서 보이는 남 BJ 있어? 왜 말했다 K오빠. K? 네 준규도 뭔가 너네들의 맛 좀 봤으면 좋겠어. 내가 전화 한 통화 해볼게. 준규 씨. 안녕하세요. 아 제가 오랜만에 누군가를 만났는데 저를 재하고 봤을 때 진짜 좋아하는 사람이 준규 씨네요. 이쪽에서 되게 인기가 많으세요. 사귀자 그래라 사귀자 그래라. 자기야. 여기 누구세요? 저 시아예요. 안녕하세요. 아, 그 진시안이 예전에 그 새해 방송 나오고 그 트랜스젠더 분. 네. 쉬메리요. 쉬메리요? 네. 그럼 자세한 전문적인 용어는 새해밖에 못하거든요. 아래 있는 거야. 아, 아래 있는 거요? 위에도 있고요. 아, 위에도 있고요? 위에는 C컵, C컵. 아, 그럼 나중에 같이 사우나 한번 가요. 한번 아무튼 알겠어. 방송 잘하고. 네, 뭐 소주 한 잔 내려서 마셔요. 그래요. 네. 아니 그러면은 소주 한 잔 할 때 시아 친구들 부를게요. 응. 네. 좋아요. 네. 나는 왜 젠더 분들이 나한테 좋다 그러는데. 무슨 일이고? 이때 여자들이 줄 섰지. 이때 진짜 여자 줄 섰어? 줄 섰지. 줄 섰지. 근데 이 정도면은 여자들이 줄을 설 수밖에 없어. 레알 미쳐버렸잖아 이 정도면. 또라이급이지. 근데 지금은
바뀌어서 치고 오는 동안 이거 요쪽을 해가지고 약간 판빙빙 느낌 있다고 하네. 아, 다음 사진 볼게요. 이야, 씨발. 이게 다 복근 있었을 때, 무용했을 때. 무용도 했다 했었지? 18살, 19살 때. 아, 진짜. 와. 다음 사진 볼게요. 이거는 뭔가 날렵한 이치훈. 이때 아무것도 안 했어, 얼굴. 코도 안 했었고? 코도 안 했을 때야. 이때가 진짜 존잘 넣을 때, 네. 이때가 몇 살이야? 20살인가 21살? 20살 21살 때? 와, 레알 개또라이급 이때네. 이거는? 이건 진짜 시하다. 이게 점점 이제 내가 이제 머리 기르고 있을 때, 머리 기르려고 할 때. 이거 시하다. 나지. 이건 몇 살 때야? 이게 23살 후반에서 24살 아마 그때 거야. 이제 점점 이제 나 머리 기르고 있을 때. 오빠 이렇게 하면서 정체성 딱 더 찾을 때. 근데 예전에는 좀 남자다운 그런 게 있었는데 점점 이렇게 여성스럽게 변하는 거지. 이 사진은 진짜 레전드네. 여러분들 또 뭐 궁금한 거 없으신가요?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봐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오늘 그래도 좀 오래 있었어 시아랑. 왜냐면은 되게 오랜만에 얘가 나와가지고 오늘은 일단은 시아가 집도 이사를 한 지 얼마 안 되고 지저분하고 막 그래가지고 오늘은 좀 그렇고 다음번에 뭐 또 다른 걸로 하면 되는 걸로 하고 그리고 6시에는 방송한다 했으니까 데려다 주는 거는 오늘은 내가 데려다 줄게. 집 앞까지만 데려다 주고. 고마워 오빠. 오빠. 아니 괜히 뭘로 어필 안 해도 돼. 그렇게 하지 마. 아니 어필한 거 아니야 오빠. 아니야. 잠깐만 우리 옛날에 우리 주제곡 하나 틀까? 그랬다. 여러분들 이거는 앞에 항을 붙여주세요. 빵! 빵! 새하 마이트 왜 이렇게 아니에요? 시아 만나서 또 방송감이 살아나는 거지. 그래 오빠는. 네. 아니. 어머. 나 미안했지. 미안해. 잠깐만. 나 똑딱 샀다고. 미안. 나 나도 모르게 소리 나왔어. 미안해 시아야. 아 여러분 제가 입술 지금 진짜? 입술 안 그 안 그, 말라가지고 괜찮 미안해. 아니야 시아. 준 우리 준 괜찮아 가만히 있어. 우리 애기 준이 보고 싶어. 준이 보고 싶대. 어떡해. 잠깐만 뭔가 그 일자 자석이 있으면. 뭔가 내가 철이고 얘는 자석처럼 뭔가 날 향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 날 쳐다보고 있는 것 같지? 아니야. 준이 보고 싶어? 아니야. 나중에 보여줄게. 아니야. 미로. 오랜만에 허벅지 좀 좋아졌나 그거 한번 해볼까? 닫고 열고. 일단 네가 열어. 알겠어. 준비. 하나, 둘, 셋.